오늘은 남녀 원기회복과 발기부전에 검증된 복분자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 복분자를 먹고 소변을 보러 갔는데 소변줄기가 힘이 너무 강해서 요강을 뒤집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뒤집어진다는 뜻의 복과 항아리인 분자가 합쳐서 복분자라는 어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강한 소변줄기가 곧 정력이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복분자가 신장 기능을 강화해서 빈뇨증을 잘 낫게 하기 때문에 요강이 필요 없어 엎어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복분자는 남자의 기력과 정력이 부족한 것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남자의 음미증을 낫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기운을 도와 몸을 가볍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복분자는 천연 정력제로 널리 인식이 되어 있고 복분자주의 장화한 점이면 없던 기운도 솟아난다고 합니다.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인간의 정력은 80세 이후 오랜 노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사회생활과 경쟁사회에서 살아나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와 체력 부족으로 정력감퇴를 가져오게 되는 게 큰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대학과 제약회사에서는 여러 식물을 통해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천연약초로 정력제를 찾는 분들이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발기부전에 검증된 약초는 대략 50여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선해용까지 포함하면 100여 종이 있으며 이 중 하나가 복분자입니다. 먼저 복분자는 간과 신장 및 방광에 들어가고 뿌리는 약간 쓰고 성질은 따뜻하며 특별히 밝혀진 독성은 없습니다. 뿌리에는 신장을 이롭게 하는 사포닌 등의 황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몽정과 유정을 치료하고 소변 절제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한의학에서는 부족한 양기를 채워 정력을 상승시키고 무엇보다 음미증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약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분자 뿌리 추출물은 항산화 작용과 항균활성이 줄기나 잎에 비해 매우 우수함이 연구를 통해 검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몇 건의 실험 자료에서 그 근거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에서 양위 즉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는데 음경액면체 조직 함량을 유의성 있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세명대학교에서는 복분자 아르기닌과 인도메타신, 오메가 등의 몇 종의 성분에서 토끼의 평활근 이완과 음경액면체에 대해 강한 이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음경액면체란 음경이나 음액의 주체를 이루는 발기조직 해면체에 정맥혈이 충만해져 남녀 음경 및 음액이 발기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복분자 추출물은 남성에게 16대에 달하는 정충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효능이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액의 생산량을 많이 증가시키고 이뇨작용과 전립선 개선, 피로회복 그리고 자양강장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분자의 아르기닌은 비아그라에 비해 작용 방식이 다르지만 발기력을 유지하는데 크게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복분자 뿌리는 술로 담궈 마시는 게 몸의 흡수가 빨라져 가장 큰 명현 반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면 힘이 나고 정력을 상승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복분자 뿌리의 생리활성 분해물은 잎과 줄기 껍질 추출물과 비교했을 때 경피수분 손실에 의한 피부 보습 효과가 매우 탁월함이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복분자는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겨울에는 뿌리를 굴취해 겹피에 묻은 흙과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햇볕에 5일 정도 건조시킨 다음 약재나 담금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말리는 이유는 건조 과정에서 항산화 효과가 몇 배가 증가하고 나쁜 독성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예로 가지를 건조시키면 항산화 효과는 10배가 늘어나고 실외기는 30배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말리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유리병의 사이즈에 맞게 적당히 자른 다음에 잔뿌리와 함께 그대로 담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리 준비한 30에서 35도의 담금용 소주를 가득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봉한 후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저장해 두었다가 하루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복분자 뿌리는 가시에 찔리고 땅이 거친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채취 과정이 매우 힘들지만 당금주 만드는 것은 매우 간단하니 한 번씩 담궈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성들에게도 매우 좋아서 부부끼리 함께 만들어 먹으면 사랑과 건강으로 부부금슬이 좋아지니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복분자는 몸에 화기가 강한 사람은 적당히 드셔야 하고 당금주는 몸에서 흡수력이 강해서 무리하게 과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지만 간혹 혈압과 혈당이 오를 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밤잠을 설치거나 이뇨작용이 너무 강해서 화장실을 자주 갈 수도 있으니 소변이 자주 마려운 다뇨증 환자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